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옷도 엄청 편한 걸로 다시 갈아입었어요. 열기 봐. 장난 아니다. 열기가 장난 아니네. 오늘은, 네, 돼지 앞다리살 수육 만들 거고요. 제가 수육은 그래서 지금 맥주에다가 삶고 있습니다. 아까보단 잘 들려요? 다행이네요. 네, 수육은 그 사이에 좀 많이 익어가고 있어요. 네, 수육은 이렇게 삶고 있고, 여기에 찜기에는 지금 배추를 삶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넣었구나, 내가. 삶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오늘 저도 기대돼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소스에다가 넣을, 네, 배추는 찌는 거예요. 쪄가지고 위에다가 소스 해가지고 위에 뿌려가지고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부추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살이 안 되네. 이렇게 준비할 거고요. 맛있을 것 같아, 나도. 기대돼. 홍고추도. 아이고야. 이것만 썰어야겠다. 힘들다, 힘들어. 사람 잡겠어, 오늘. 비트님, 지금 아까보다 좀 낮죠, 소리가? 좋아서 맥주를 너무 적게 넣었나 봐. 이렇게 해서 수육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거의 배달 음식은 잘안해 먹어요. 안해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먹어요. 결단을 잘한 것 같아요, 비트님. 맞아, 시켜 먹으면 살쪄. 아니, 이렇게 해서 먹어도 살찌는데, 시켜 먹는 거는 다 살찌는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좀 잘, 안 시켜 먹어요. 이런 식으로 홍고추도 잘라주고, 이렇게 준비해서 두고요. 그 다음에 또 청양고추. 청양고추 많이 넣으면 매울 것 같은데. 작으니까. 벌써 매워. 손. 그냥 다져야겠네요. 고추가 작아가지고. 손이 매울 것 같아. 맞아. 네, 매일 요리 먹방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요리들로 하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도 잘라주고요. 배추는 이 정도면 충분히 쪄진 것 같아요. 사이사이 좀덜 쪄진 것 같네. 조금 더 찔게요. 한 15분 정도 찌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야, 어제 48kg였는데 말도 안 돼. 저도 그래요. 먹방 하면서 오히려 다이어트 하려고 한 건데, 좀더 먹게 되고 있어요. 좀 걱정이 돼요. 맵겠다. 청양고추. 이것도 이쪽에다가. 오늘 뭐가 들어가는 게 많죠? 오늘 수육에 같이 먹을 거는 이제 부추 볶음에다 먹을 거거든요. 네, 같이 곁들일 소스를, 네, 된장 소스를 만들 거예요. 된장 소스는 된장 4개에다가
고추장 하나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두부. 두부 있죠? 두부를 으깨가지고 넣어주면은 훨씬 저염식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조금 많이 먹어도 소스를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가는 재료들이라서 이렇게 해서 다져가지고. 날씬하다고요, 저? 저 날씬하다고요? 말도 안 돼. 거짓말. 이렇게 다져가지고. 칼로 이렇게 으깨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초보자도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뒤집어주고.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핏물이랑 노폐물이랑 한꺼번에 잡아주기 때문에 맥주가 좀 아깝긴 하지만 60kg, 아니 여자가 60kg면 말이 안 되지. 아우 안 돼요. 말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50kg를 향해서 빨리 가야죠. 지금 60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오늘 뭐가 많으니까 막 복잡하네요. 저기도 잘안 보이는구나. 위치를 괜히 바뀌었나 봐. 아,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쌈장에다가 4분의 1개 지금 넣은 거거든요. 4분의 1개를 여기다가 넣고, 너무 좁다, 작다. 소스 바로 큰걸 준비해야겠어요. 아, 언제 안녕. 식으로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잘 다져놓은 여러 가지 넣을 거거든요. 이거는 홍고추, 이거는 청피망, 이거는 청양고추, 그다음에 대파, 마늘, 양파 다진 걸 반씩 넣어줄 거예요. 반은 배추찜 소스 만들 거라서 마늘 반 넣고 대파 반 넣고 그다음에 홍고추. 넘친다, 넘쳐. 너무 많은데? 왜 피곤해? 대파도 좀 넣고. 이거는 이따가 남은 재료는 이따 다른 소스에 넣을 거예요. 장난 아닌데? 오. 여기다가 올리고당, 올리고당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기름. 오늘 들기름 사왔는데 들기름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4시에 잤다고? 왜? 뭐 하다가? 나도 4시에 잤구나. 오, 들기름 넣고. 그다음에 깨도 좀 넣고. 그러게, 어제 빨리 나갔습니다. 깨도 좀 넣고. 아, 장난치자. 피곤하겠다. 우,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주시면 돼요. 오, 비주얼 장난 아닌데. 좀 줄이고. 오늘 음식 저 완전 기대돼요.
그거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뭐 쌈장으로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된장찌개 끓이거나 이럴 때 넣으셔도 돼요. 진주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셨어? 진짜? 아이고야. 어떡해. 할머니 명복을 빕니다. 나도 올해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속상하네. 그래, 맛있는 거. 할머니 오늘, 특별히 내가 만들면은 이제 할머니 맛있는 거 드시라고. 같이 명복을 빌어드릴게. 이런 식으로. 원래 그 레시피에 보면은 사이다를 넣게 되어 있거든. 근데 사이다는 오늘 뺄게요. 저는 사이다 잘안 먹어서. 사이다는 빼고, 이런 식으로. 양 엄청나다. 양이 엄청나. 장난 아닌데? 이거는 거의 다 쪄진 것 같아요. 오, 맛있겠다, 오늘. 찜은 거의 다된것 같아요. 아까보단 훨씬 괜찮아졌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거는 그릇에다가 옮겨서. 해놓고 여기 위에다가 소스를 뿌려가지고, 잘라가지고. 그쵸, 이거 한 10번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먹을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냉장하고 이건 빼고. 오늘은 어차피 고기이기 때문에 좀 느끼한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마늘 구워줄 거거든요. 마늘 구운 거하고 그다음에 아, 오늘따라 사람이 많아? 사람이 좀 많아야지. 그렇게 안 많은데, 아직. 잘 버무려가지고, 이거는 두고요. 맛을 좀 볼까? 좀 짭짤하다. 좀 짭짤하네요. 두부가 들어갔는데도. 아, 언제 쉬운 거? 아, 진짜? 그러면 그대로 좀 둘게요. 그러게, 은지는 맨날 맛있는 거 먹네. 마늘은 살짝 한번 데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살짝 볶아주고, 후추하고, 소금, 후추랑 소금 뿌려서, 그래. 이것도 거의 다 되고 있어. 거기가 쫄았네. 한번 눌러볼까? 이렇게 쑥 눌러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다 익은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맥주가 다 말라버렸어. 그리고 한쪽에다가 아우 복잡해. 오늘 뭐가 많아가지고 복잡하네요. 그다음에 버섯. 비트님 오늘 작은 거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버섯도 구워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부추만 해서 마무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배추찜 위에 올라갈 소스만 준비하면 됩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소스에 물이 좀 들어가서 물을 좀 소스 볼이 어디 갔지? 남다른 소리의 클라스야. 더 맛있게 익고 있어요. 아직 색깔이 좀 그렇긴 한데. 거의 다 익어간 것 같은데. 뜯어가지고. 뭐야? 이거는 끓이면 되고. 이것도 빼놓을게요. 여기다가 부추. 한꺼번에 많은 요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요. 이거는 오늘은 배추찜에 올라갈 건데, 이건 아까 남아있는 파프리카, 양파, 마늘, 그다음에 홍고추, 대파, 청양고추 다 넣고요. 좀 많은데? 어마어마한데? 다 먹어요. 아, 스프 뿌리면은 일단은 잡냄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풍미가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흰물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잡아주고, 풀로 하면 또 연유 작용도 해주기 때문에 풀로 음식을 하면은 좋긴 하지, 확실히. 여기에다가 다들 이거 보고만 있나 봐. 부추기름 두 개, 완전 똑똑해요. 아, 도리도 다닐 필요는 없고, 제빵은 있어요, 제빵. 부추수 하나, 그다음에 간장. 된장도 하나. 좀 들어가는 게 많죠? 오, 맛있겠다. 비주얼 장난 아니다. 아, 이거 너무 하얗게 보이는데? 완전 맛있는데요? 맛있게 보이는데? 네. 살짝 됐다. 한꺼번에 뭘 많이 하려니 힘드네. 여기, 일단 이거 가는 동안. 그다음 불을 끄고, 가는 동안에 장난 아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부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한 5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거 빼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덮고 나서 남은 거는, 내 점심 반찬으로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소장만 볶아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이제 제가 매니저를 해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양념은 따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따로 소금간이나 이런 걸안 할게요.
정도는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손을 쥐고 있을까? 핸드폰이야. 센스쟁이. 그럼 이렇게 되고, 마늘 좋은 거는, 마늘 좋은 거 봐요. 봐봐. 아, 장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것만 이제 마무리해야죠. 제가 굴소스랑 간장까지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설탕. 네, 마늘이에요. 마늘하고, 이거 새송이. 좋은 거. 그만. 이거는, 이것도 한 3분 정도? 이거 넣어주시고, 그쵸? 아, 오뎅인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물을 너무 이것만 해놓으면 짜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넣어야 돼요. 물을 좀 넣고, 그다음에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가요. 식초, 이것도 다 넣나? 식초는 물 들어간 양 정도. 맛있겠죠? 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짜자잔. 맛있어. 맛있어. 깨만 좀 넣을까? 여기다가. 오, 이 배추에다가 완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메이저는 말이 없어. 네, 이렇게 소스. 이거는 배추찜 소스예요. 배추찜 소스.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아, 맞아, 맞아.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 이건 다 치우고.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시식의 시간인가. 오, 장난 아니겠다. 이건 옆으로 치워놓고, 고기를 잘라야 되는군요. 아니, 이제 고기만 자르고 이제 세팅만 하면 돼요, 이제. 세팅만 하면 됩니다. 아, 버섯살 고통스러워? 미안해. 이제 세팅을 이제 해볼까요? 오늘은 하얀 접시에다가 준비했습니다. 하얀 접시에다가 준비했고요. 고추를 얇게 깔고, 양이 많아 보였는데 전기로 하냐고요? 전지로? 아, 저는 오늘 앞다리살로 했어요. 앞다리살로 했습니다. 아까 수육도 먹고 간장치킨을 또 먹었어? 헐, 많이도 먹었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아이, 놀 데가 없네. 아, 그래요? 전지가 앞다리살이구나. 그렇네요. 죄송해요. 이 무식쟁이. 아우. 특별히 지방 없는 부위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 이게 비스듬히 잘라주면 훨씬 더 연하게 해서 먹을 수가 오. 아, 친척 오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좀 그래 맛좀 해서 먹어야 돼. 나도 우리 아빠 장례 치르고 엄청 많이 먹었어. 늑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육입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한쪽에다가 다 먹을 수 있을까?
고기 맛있겠지? 나도 맛있을 것 같아. 잘 익었어요. 연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잡냄새는 안날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잡냄새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위에 올리고, 옆으로 살짝. 이쪽에도 올리고. 엄청난데, 양이? 양이 엄청난데? 아, 뜨거. 그리고, 맛있겠다. 마늘하고 새송이 볶아 놓은 거. 마늘은 옆에다가. 오,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쌈장. 그렇지? 오늘 완전 레스토랑이야. 미트볼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쌈장을 옆에다 넣고, 이 옆에다가 오늘의 포인트, 네, 콩가루. 콩가루 올려주시면 돼요. 아, 소절 엄청 쓰네. 콩가루. 오, 장난 아닙니다요.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장난.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오. 장난 아니죠. 이것도 치우고. 예쁘게 세팅해서 먹을게요. 한번 닦고, 이건 좀 뒤로 밀고. 뭐 사오시게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아유, 이 먹방이 또 그런. 그 다음에 배추찜. 배추찜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 소스 위에 올려가지고. 맛있겠다. 소스 위에 올려서. 사이사이 국물이 좀 배일 수 있도록. 국물이 좀 배일 수 있도록. 이거? 몰라. 다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 일단 노력해봐야지. 다 먹지 않도록. 다 먹지 않도록 노력해봐야지. 네. 배추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배추찜. 다 먹으면 살찌겠지? 그러니까. 오, 이거 완전 기대돼, 이거. 완전 기대돼요. 이거는 한번 잘라야 되니까, 앞접시를 하나 놓고, 오. 신음 소리가 나오네. 내가 막 기대되니까 신음 소리가 나요.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이거 저도 TV에 봐가지고, 저도 궁금한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쌈도 있는데, 실은 이거를 뭐지? 라이스페이퍼에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싸먹을 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걸로만. 배추찜 꼬다리는 자르고, 아유,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어둡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는데 잠깐만요. 좀 어둡지 않아요? 평소보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나와서. Zoom 주민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네, 돼지수육하고 부추 쌈장이고요. 이슬이? 이슬이는 안 되지. 이거는 배추찜. 완전 기대네. 일단 배추찜부터 맛이 어떨지. 맛있네. 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네요. 이거 간단하면서 또 소스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 또 사용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매콤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중식 먹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순육에다가 부추에다가 찜 올려서 콩가루 좀 묻혀가지고 마늘 그다음에 버섯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배추찜에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이게 맥주를 좀 넉넉하게 넣었어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좀덜 넣었더니 좀 질겨요. 그래도 맛있다. 그래, 너희들 그만 싸워. 여기다 쌈에다가 배추쌈에다가 이게 날콩가루로 했더니 좀 비린내가 나네요. 집에 그것도 있는데 엄마가 보내준 미숫가루도 있는데 미숫가루 넣을까요? 마늘. 마늘 넣고, 자, 한입들 하세요. 배추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장난 아닌데? 맛있어 어떡해. 저녁에 뭐 먹었어? 쌈장 올리고 장난 아니다 이거. 이거 맛있다. 배추? 부추는 너무 익혀버렸어요, 내가. 아니, 그렇게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안 돼. 큰일 나. 쌈장 맛있어요. 쓰러져. 아, 치킨도 먹었다며.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도 이거 잘 구워졌네, 이거. 마늘도. 다 쓰러져. 돼지가 성질이 찬 성질이기 때문에 부추랑 같이 먹으면 부추가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궁합이 잘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새송이도 완전 잘 익었어. 오늘 엄청 급하게 먹이네. 동생이 몇 명이냐고? 이들 다 동생이지. 와, 장난 아니야. 방근 했는데 아저씨가 방근 해도 삶으면 200g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혼자 먹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4,000원이었나? 냉동 삼겹살하고 이거 둘 중에 고민했는데 그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마늘, 마늘. 엄청 지금 손이 빨라졌어. 배고파가지고.